자,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강수산입니다. 여러분들이 황교안을 생각해봐. 국무총리까지, 그 사실상 대통령이죠. 이제 우파 시민단체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이 바닥에요. 부정선거 하는데 부정선거로 돈 많이 벌었죠, 황교안이가. 아니 생각해봐, 국무총리에다가 법무장관에다가 야 통신단 너희들 해산, 그 사람이 대빵이거든. 대통령까지 했잖아. 사실상 딸 권한대행이라도 대단한 사람이거든.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크게 쳐먹는 거야, 부정선거 해가지고. 그럼 보수 우파 진영에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 새싹들한테 물 한 방울은 못 들어오죠. 그런데 자, 여러분의 황교안 입장에서 봐. 황교안이 딱 들어와서 시민단체 활동을 한 순간, 그것도 부정선거잖아요, 한 순간에 모든 돈들은 황교안한테 몰립니다. 보수 진영에 있는 것들은 다 몰린다고. 여러분 황교안 입장에서 그냥 뭘 해야 돼?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괜찮네. 황교안이 그 뭐 자유시민 TV 그 사람 고소하고 그랬는데, 황교안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기 선관위랑 소송한 것만 해도 한 6개 7개는 될 걸? 근데 그 황교안의 노력을 온옥표? 옥은표? 은옥표? 아무튼 그 유튜브 채널 있죠, 정광 쪽에 있는. 그렇게 황교안에 대해서 뭐라 뭐라 얘기하면서 뭐 김일성 장학금? 아, 그거 말이 안 되죠. 아니 부정선거 하는데 유튜버들이 난립해가지고, 차라리 여러분들 부정선거 진실 밝히려면은 황교안처럼 좀 힘쓴 사람들 있잖아. 그 국가의 최고직까지 온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. 근데 나는 황교안 입장에서는 뭘 해먹어야 되잖아, 이 바닥에 있으면서. 그래야 뭐 돈을 돌 거 아니야, 사람도 관심 있고. 그랬을 때 부정선거에서 그 사람이 다 차지한 거야. 저는 물론 부정선거 아니라고 봐요. 뭐 통계가 어떻다, 누가 무슨 말을 했다, 저 그런 거 안 믿습니다. 안 믿어요. 안 믿는다고. 근데 여러분의 황교안 입장 되면은 부정선거 집회해야 돼요? 해야죠. 그러니까 보수가 거기 끌려가 있다고. 저는 황교안한테 얘기해주는 핵심적인 말은 이거예요. 당신이 부정선거를 하는 것보다, 뭐 진실 찾기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고 떨어져야 된다. 그건 안 하고 그걸 등한시하고 부정선거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그걸 우선시한다, 그건 나 이거 문제 있다.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부터 먼저 목숨 걸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영순이다, 자기 인생에서. 그게 황교안이다. 근데 그것보다는 부정선거. 왜 부정선거는 선거 있을 때마다 있잖아. 선거에서 지면은 부정선거고 선거에서 이기면 부정선거 아니죠. 그러니까 황교안이 해야 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진실, 박정희 대통령 가문에 지키는 어떤 수호병, 뭐 이렇게 난 생각하는데, 그건 싹 다 입 닫고 부정선거 그거 뭐 법원 가면은 아니면은 뭐 검찰 수사를 하든 그 진실 밝힐 수 있어요? 그래 애매모호한 거 있죠, 거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, 확실한 거. 근데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보수 시민단체가 밑바닥이라고 보면은 거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정말 큰 걸로 한다? 우리 같은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야. 나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봐요. 황교안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, 그러니까 정치 철학보다는, 황교안의 정치 철학보다는 공안 검사로서의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황교안이 정치 철학이 있냐? 난 없다고 봐. 정치 철학이 있을 정도면은 저 유승민이 있죠. 유승민이가 뭐 5.18 내려가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지. 그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런 거고, 황교안은 검사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되는 마지막 양심, 어떤 가치관을 지키는 그런 수호병, 그런 게 더 강하다고. 정치인은요 이거야, 어느 때는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때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줄 줄 알아야 돼. 근데 황교안의 인품은 그게 아니거든.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보수 진영에 와가지고 시민단체에 겨 부방된가 부정선거에서 딱 이끌어 가버리니까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야. 그게
참 안타까워요. 저도 이제 먹을 게 없지만은 저는 황교안 당시를 보고 있으면은 이그 당시에는 정말 훌륭했죠. 4년 전 선거에서는 믿었는데 지금 부정선거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진실투쟁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.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부정선거는 나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돈 얻어먹기 위해서. 황교안 정도 되면은 좀 어느 정도 힘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깃발을 먼저 들고 나서야 되는 그런 어떤 정치계와 법조계를 아울릴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 변호사도 아니니까 일반인이니까. 근데 부정선거만 주구장창 황교안이 하고 있으니 잘못된 거죠. 우리 같은 사람이 야 여러분들 이거 부정선거 아니에요, 부정선거 아니에요.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부정선거 해서 돈을 갈취해가고 슈퍼챗 주세요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. 근데 그거를 빼앗아서 하고 있으니 나 같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가 잘못되었다.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. 이걸 해야 뭐 부정선거를 하든지 진실을 밝히든지 그건 추후의 문제다. 그런 입장이거든. 아무튼 그래요, 여러분들.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